착한 사람들은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음식과 재물을 바치곤 했단다. 어? 그런데 이 마을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은혜 갚은 두꺼비.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곱단이라는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비가 오던 어느 날 곱단이가 밥을 짓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오, 두꺼비네. 배가 고파서 밥 냄새를 맡고 왔니? 조금만 기다려봐. 두꺼비는 매일매일 곱다니를 찾아와 밥을 얻어먹었어요. 곱다니는 두꺼비를 무척 귀여워했어요. 와, 또 왔구나. 배고프지? 자, 많이 먹어라. 그런데 그 마을에는 크고 무서운 진해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해가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마구 잡아먹었어요. 어쩌겠니? 재물을 바쳐야 모두 살 수 있으니 말이다. 에휴, 이를 어째. 에휴, 이번엔 곱다니 차례구나. 젊은 나이가 정말 안 됐어. 제물로 바쳐지기 전날 밤, 두꺼비는 그날도 곱다니를 찾아왔어요. 곱다니는 두꺼비에게 밥을 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두꺼봐, 밥을 주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구나. 내일이면 난 지네한테 잡아먹히고 만단다. 두꺼비는 밥도 먹지 않고 곱다니를 바라보며 눈만 껌뻑였어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깊은 산속 진해가 사는 동굴 앞에 곱다니를 데려다 놓고는 모두 내려가 버렸어요. 곱다니가 무서워 울고 있는데 동굴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건 바로 무시무시한 진해였어요. 진해는 곱다니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곱다니를 따라온 두꺼비가 진해에게 덤벼드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뭐니? 아이고 이를 어찌? 두꺼봐, 두꺼봐! 다음 날 산으로 올라온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곱다니는 살아있고 두꺼비와 진해가 죽어있지 뭐예요? 아니 곱다나, 이게 어찌된 일이냐? 두꺼비가 제 대신 진해와 싸우다 그만 죽고 말았어. 마을 사람들은 곱다니를 위해 목숨 바친 두꺼비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진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두꺼비는 비록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어떻게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을 거야. 가엾은 두꺼비, 목숨까지 바쳐 은혜를 갚다니.
두꺼봐, 하늘나라에선 행복하게 살아야 해.